마틴은 이제 아동기 시기에 접하였습니다. 주변에 물론 말리다 할머니가 계시지만 아기처럼 할머니 품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마틴과 말리다 할머니는 나무 위에 올라 나무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마틴은 할머니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긁어보기도 하고 그것을 맛도 보기도 하며 또한 버려진 잎사귀를 입에 가져가 보기도 합니다. 마틴은 말리다 할머니와 함께 잔디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말리다 할머니와 함께 풀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마치 말리다 할머니가 마틴에게 풀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풀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틴은 풀보다 나뭇가지의 커다란 잎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풀보다는 커다란 나뭇가지의 잎이 더 맛있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틴은 또 다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마틴은 알고 있겠지요? 말리다 할머니가 멀리서 마틴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틴은 혼자 올라오는 친구를 보고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함께 잘 놀고 있습니다.
마틴은 이제 나무도 잘 올라갑니다. 마틴은 할머니한테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나 봐봐. 나무에 잘 올라가지. 그래, 우리 손주, 잘 타네. 높은 곳으로는 가지 마라. 아직은 위험하니까 높은 곳으로 가고 싶으면 할머니한테 말해라. 할머니랑 같이 가게. 알았지? 마틴은 말리다 할머니의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동네 형과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은 그 형과 놀기 싫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틴은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거친 놀이를 겪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가고 싶은데 동네 형은 마틴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 마틴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마틴이 도망가는데도 뒤쫓아서 마틴을 괴롭혔습니다. 마틴은 할머니에게 짜증을 부립니다. 아까 동네 형한테 괴롭힘을 당한 것이 화가 나서 할머니에게 짜증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동네 아줌마가 마틴에게 말했습니다. 마틴, 너 할머니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너가 맞서서 싸워야지. 너 이제는 아기가 아니야. 말리다 할머니는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손주를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마틴과 말리다 할머니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물을 다 먹은 후에 할머니는 마틴에게 가자고 하는 모습이 마치 손주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애틋합니다.